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신발, 네, S웍스 엑소스를 이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신제품. 와. 아, 얘기했잖아. 아, 들어보라고. 이거 들고 있다가 이거 들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들어. 와, 이건 사기인데, 이거는. 네, 제 신발은 다 스페셜라이즈드를 신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거고요. 이거 이전에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걸레가 돼서 이제 버렸고요. 이거 쓰다가 이런 식으로 거쳐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제 발에 일단 잘 맞는 편입니다. 스페셜라이즈가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죠. 일단 편해야 되고 사용자와 좀 궁합을 좀잘 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잘 마음에 드는 네, 브랜드를 찾았다면은 거기에 계속 따라가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가 장점입니다. 하나 페어에 이제 150g이 안 되는 무게를 달아서 보아 다이어를 쓰는 이제 신발 중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신발이라고 네, 이제 광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재질이 살짝 종이스러우면서도 이제 폴리머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풍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여름에도 발에 땀이 이제 차지 않고 이제 라이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못쓸 그런 신발이고요. 네, 이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가 카본으로 되어 있죠, 전부 다. 가성비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나일론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점점 상급으로 갈수록 이제 가벼우면서 단단하게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카본으로 주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 이런 거 볼트도 다 티타늄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경량을 꾀한 네, 그런 신발이죠. 엑소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등급이 이제 13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스티프니스 인덱스가 13이에요. 그래서 이게 페달링을 할 때, 힘을 줄때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휘어짐이. 그래서 내가 주는 힘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클릿을 통해서 페달로 전달할 수 있도록 휘어짐이 거의 없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도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솔이 얼마나 단단한 게힘 전달에 중요한지 이런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카본 밑창이 단단한 신발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엑소스 같은 경우에는 13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웍 슈즈 이게 6인가 그럴 텐데 아마 이 강도가 1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단함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줄수 있는 힘이 이제 리밋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10 이후로는 거의 그냥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톨치2인데요. 네, 얘는 단단함이 7, 그레이드가 7입니다. 그래서 얘는 살짝 느껴집니다. 얘랑 얘네 둘의 차이는요. 그래서 얘는 살짝 휘는 게 느껴지는데 10에서 11, 12, 13, 14 이후로는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출퇴근할 때 그냥 막 신는 신발로 쓰고 있는 신발이고요. S웍 신발은 굉장히 여기가 단단합니다. 뒷굽이 단단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스프린트나 이제 엄청나게 큰 파워를 줄 때도 이게 완전히 잡아줘서 처음에 이게 길이 안 들었을 때는 뒤꿈치 쪽에 거의 이제 굳은살이 박히는 것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엑소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잡아주는 능력은 얘보다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말하면 좀 편하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 이제 발 여기가 노는 그런 신발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를 선호하시는 이제 라이더분들은 이런 식의 S웍 신발을 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고 장점은 가볍다.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스풀 이제 클립과 커버 그리고 신발에서 보면은 한 짝에 303이 나오죠. 근데 엑소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달고 똑같이 커버와 클릿을 했을 때 227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클릿이 없는 상태로는 154g이 나오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물론 가장 가벼운 신발은 얘를 보아를 안 쓰고 이제 신발 끈을 쓰는 방식이 더 가벼운 신발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아를 쓰는 이유가 일단 편한 것도 있죠. 그냥 이거를 조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보통 라이딩을 하실 때는 얘를 좀 풀고서 라이딩을 좀 발을 편하게 라이딩을 하시다가
뭐 인터벌을 걸 거거나 이제 스프린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얘를 조여주시는 식으로 라이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은근히 이런 거 좀 라이더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꽉 조이고 다녀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로드레이스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그냥 좀 널널하게 탈 때는 타다가 얘를 살짝 팝업 해줘서 좀 발을 편하게 타다가 이제 스프린트를 할 것 같다 아니면 피니쉬가 다가워진다 하면은 다들 여기를 슬쩍씩 이제 팔을 내려서 조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얘를 간단하게 조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팝해서 좀 발을 편하게 탈 수 있고 이런 조정이 이제 쉽기 때문에 왜냐면은 신발끈으로 얘가 돼 있으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라이딩 하면서 얘를 풀었다가 묶었다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아 다이얼이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천 같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압박이 주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여기에 이제 재봉선이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재봉선이 하나 있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만 이제 발에 맞는다면은 이 어떤 구간에서도 발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좀 실내화 같은 느낌처럼 편하게 들어가고요. 이쪽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재골기를 써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를 살짝 늘려줬더니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맞는 신발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들게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단한 슈즈를 찾고 계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뒷굽을 잘 잡아주는 S-Walk 슈즈가 좀 더 나은 면이 있고요. 아니면은 난 그냥 가벼운 경량과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찾고 있다 하면은 엑소스 슈즈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얘가 가격이 얘보다 비싸긴 하죠. 얘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일단 로드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말도 안 되는 무게를 세이브를 하는 거기는 하죠.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하실 거고요. 단단하게 잡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물렁물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좀 물렁물렁하니까요. 그리고 안쪽 솔 보시면은 여기 통풍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고요. 안쪽에 아치, 이거는 뭐 또 발이 아치를 또 커스텀 인솔 넣으실 분들은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또 뒷굽 자체도 이제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풀어서 여기가 다르면 교체를 할 수 있게 은근히 여기가 좀 빨리 닳죠.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교체가 안 되는 신발들은 이거 다르면은 수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교체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의 장점을 일단 첫 번째는 무게죠. 무게가 워낙 깡패입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두 번째는 이 재질에 따른 이제 편안함.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통풍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일단 가격이 먼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신발 대비 뒷컵의 이제 단단함이 살짝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재질이 얼마나 이제 보호성이 좋은지 얼마나 질긴지는 제가 아직 뭐 낙차라든지 갈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신발의 수명은 어떤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워낙 가볍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갈려도 수명 이제 쓰는데 상관이 없는데 비해서 여기는 좀 천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찢기면 혹시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스페셜라이즈 신발을 신은 지 뭐 한 거의 5년, 6년 됐는데 이 신발을 쓴 지 이제 한 반년 정도 됐고요. 제 개인적인 총평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보고 굉장히 비싸지만 돈값은 하는 신발이면서 개인의 호불호를 좀 크게 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커버한 내용들 외에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스페셜라이즈 S-Walk 엑소스 신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